세금 상담하는 세진 식당에 왔으면 얼른 밥들 먹고 배들 채우고 지식도 채우고 가라 이 말이여. 알아들어 이 새알못들아. 아, 왔어요. 예약하신 분. 예. 예. 예, 죽 다 됐어. 어디 앉아. 아이고, 죽 나왔어요. 이거 뭐 죽을 이렇게 먹고 죽상을 하고 앉아있어. 맛이 없어? 아니요, 맛있는데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았더니 입맛이 별로 없네요. 아이고, 또 이 세금 문제 이것 때문에 또 이렇게 죽상을 하고 앉아있구만. 어떻게 하셨어요? 예이, 여기가 이 세금 관련해가지고 상담하는 세진 식당 아니요? 아, 어떡하죠? 저 갑자기 과세 통지서 날아왔어요. 뭐요? 자세 좀 얘기해봐. 제가 온라인 쇼핑몰 창업한 지 3년 차거든요. 응. 그동안 세금 신고 열심히 하려고 공부도 하고 매년 성실하게 신고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신고된 부가가치세가 있다고 하면서 갑자기 150만 원이나 되는 세금이 부과될 거라고 통지서가 날아온 거예요. 아하. 그러면 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고 그때 세금 납부를 했는데도 그런 거예요? 그렇죠. 그 과세 예고 통지서야 아니면 세금 납부 보고지서야? 그 통지서 좀 봐봐. 네. 아이고, 글씨도 무슨 아주 그냥 멸치 똥대가리만큼 아주 쬐끔해가지고 이거 뭐? 아, 이거 일주일 전에 날아온 과세 예고 통지서네. 어?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죽상을 하고 앉아있었어. 난 또 뭐라고. 괜찮아 이거. 괜찮다뇨. 저는 세금 신고 기한에 신고를 했는데 지금 저보고 세금을 또 내리잖아요. 아이고, 이게... 괜찮아. 너무 걱정하지 마라. 아주 죽겄겠지만 아무것도 아니여. 이게 세무 대리인 없이 혼자서 신고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납세자 권리 구제 제도를 이용하면 잘 풀릴 수 있다 이 말이여. 그런 제도가 있어요? 그럼. 이 땅의 모든 납세자는 납세 의무뿐만이 아니라 납세자로서 보호받을 권리도 있다. 그런 말도 몰라? 이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신청하면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과세 예고될 세금이 부당한지 아닌지를 알려줘요. 아, 진짜요? 아니 근데 막 심사청구 그런 거는 어렵고 비싸고 그런 거 아니에요? 제가 세무사나 변호사 선임할 정도로 그렇게 큰 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요. 아이고, 그런 걱정이랑 하덜덜 말어. 이 국선 대리인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.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한테 조세 전문가들의 불복 대리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거든? 와, 그런 게 있었어요? 그럼. 그 국선 대리인은 어떻게 신청하는 거지? 이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세무서에 납세자 보호 담당관한테 문의하거나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편한 쪽으로 신청하면 돼. 그리고 이 홈택스에서는 말이요, 상담, 불복, 고충, 제보, 기타, 불복, 고충, 권리보호, 불복 청구, 국선 대리인 신청으로 들어가면 신청이 가능해요. 와, 그럼 제가 바로 신청을 해야겠네요. 그 국선 대리인한테 과세 전적 그거를 제가 도와달라고 신청을 하면 되겠네요. 그렇지 그렇지. 야, 근데 말이요, 만약에 기한 내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신청 청구하지 못했으면 납세 고지서가 날라오거든? 그러면 또 이게 또 마음이 졸여가지고 야, 이거 빼박으로 납세해야 되는 거 아니야. 아유, 국세청놈들, 아우 나만 이게 부당하게 세금 청구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납세 고지서가 날아온 다음에도 이의 신청, 심사 심판 청구, 행정소송을 통해서 납세자 사후 권리 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요. 납세 고지서가 나오고도 납세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네요. 그렇지. 근데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. 법령상 불복 청구도 부득이한 이유로 기한 내 이용하지 못했다 그랬어도 최후의 보루처럼 또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 고충 민원 처리 제도라는 게 있거든. 이 제도로 말할 것 같으면 불복 청구나 경정 청구를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걸 포함해서 각
각종 국세에 대한 고충들이 있을 때 내가 아까 말한 그 관할 세무서에 납세자 보호 담당관한테 고충 민원을 신청하면 되거든? 그러면은 이 담당관이나 납세자 보호위원회가 이런 것들을 다 심의를 해서 납세자의 고충 민원을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해준 게 있다 이 말이야. 그러면은 제가 납세자 보호 담당관 그분에게 먼저 상담을 좀 받아보면 되겠네요. 어이, 그렇지. 아이, 똑똑하구만.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전화해서 3번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하고 연결 가능하니까 빨리 상담도 받아보라 이 말이야. 그리고 말이야, 납세자 권익 24라는 사이트도 있거든.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신청 뭐 이런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꼭 확인해보라고. 감사합니다. 아유, 저뭐 아들이 갑자기 독감 걸렸다 그러고 저는 과세예고 통지서 나라고 대체 내 인생이 왜 이러나 그렇게 제가 좀 힘들었었는데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납세자 권리 구제제도? 네, 그걸 통해서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지. 아유, 똑똑한 양반이요. 아유, 아까는 죽상이더니 이제는 우상이네. 아유, 그럼요. 자는 게 즐거워졌어요.